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생분들은 보면 작년부터 이제 삼재 들었다 하더라도 운이 치고 들어왔어요. 발빠르게 움직여 보자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또 연인과 뭔가 연인이 없는 사람들은 연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인연법들도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래도 나는 화려한 싱글이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도 기회가 있어요. 음력으로 4월, 5월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때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면 대시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걸로 보여지십니다. 뭔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 내가 뭐 시험 구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구상에서 근데 소리가 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리라는 건 뭐 광범위하지만 그래도 음악이 됐든 뭐 악기가 됐든 여러 가지로 소리를 많이 내는 조금 부드러운 소리나 좋은 소리를 많이 내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내가 아 여기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날 부르네 이렇게 취업운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걸로 보여지세요. 40살의 닭띠. 작년에 보통 이동운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여기저기 갈팡질팡하고 내가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가 아홉수라서 그런가 나 죽을 쓴가 봐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올해는 죽을 수가 다 넘어갔습니다. 다시 해가 쨍쨍 이제 나기 시작했어요. 앉은 자리에서 내가 인사를 받을 수 있어요.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하는 인사가 있고요. 인연법들도 함께 있어요. 닭띠분들도. 그래서 싱글이신 분들은 한 번 더 옆을 보시면 가까이에서 나의 인연법이 또 있으니까 올해 40살 닭띠분들 조금 주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호봉이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고 또 인사를 받으라는 수가 많기 때문에 승진운을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시운들. 에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나 왜 이렇게 안 돼? 하고 지금 이분들도 힘들었어요. 작년 운이나 올 운이나 내년 운까지는 조금 정체기예요. 내가 새로운 것을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뭔가 구상하시는 거 있으면 늘리지 마세요. 또 내가 뭔가 분양을 받거나 뭔가 문서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면 정말 천에 하나 나는 거기서 빠질 수 있는 대운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당하고 상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도처에 동서남북에 오방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도끼들을 다 들고 있는 악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아무것도 벌리지 말고 내년을 기약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올해는 금전운, 사업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시면 아마 그 무당 말 맞았나 봐, 나 왜 이러지? 하고 낙담하실 수 있어요. 61부터 64살이 될 때까지를 지금 쳐다보면 나 병에 걸려, 암병에 걸려, 나 죽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유생 닭띠분들이 말이 독이에요. 입이 독이에요. 어떻게 보면 착한 것 같은데 착한 거와 말이 독인 건 다르거든요. 상대한테 상처를 조금 주셨던 분들도 많고 또 후회되시는 것도 상당히 많은 닭띠들인데 작년부터 아군이 자꾸 발동을 했다고 할까요? 암병에 걸리신 분이나 죽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올해까지도 아직은 내가 위험수위를 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건강검진을 꼭 하시길 바래요. 닭띠분들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건강. 올해는 건강검진 꼭 하셔서 내가 어떠한 그 정말 호미로 막을 거를 나중에 삽으로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건강을 꼭 챙기시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작년에 숨어있던 것들이 올해 다 보일 수 있는 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 안 들어놓으신 분들 꼭 보험 들어놓으세요. 그게 좋겠습니다.